보시면 진짜 물이 투명하게 맑아요. 거의 없는 것 같죠? 자연 속의 무한 소화. 조명은 햇빛이고요. 애니몰로 TV. 작아 보이나요? 나름 큽니다. 454560 45 하이큐브예요. 무한수 무역화로 여기서 운영을 할 거고, 연못에 사는 친구들 있죠. 뭐 물방개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도룡뇽도 있고 송사리, 버들붕어, 뭐 미꾸라지 다 있는데 일부 애들만 딱 여기 넣어서 이 자리에 그냥 놔둘 겁니다. 계속 그냥 둘 거예요.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 무한수 무역화, 자연에 있으면 어떻게 또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잖아요. 한번 세팅해 볼게요. 바닥재는 항상 이렇게 배수로에 물이 고여있는 요 바닥재를 메인으로 쓸 거고요. 그리고 그때 남았던 자갈들, 자갈들도 좀 해서 이 어항에 이렇게 깔 예정입니다. 와, 큰일 날뻔했다. 돌입니다, 돌. 그냥 하다가 어항 깨버릴 뻔했네요. 오씨! 조심해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으로 가겠습니다. 야, 이게 오늘 햇빛이 없어서 이게 느낌이 안 나오는데,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요만큼 이제 물 좀 채우면 정말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자연에 있는 그 느낌 그대로. 물이 들어가면서 바닥재가 또 위치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한번 물을 또 채워볼게요. 옥잠이 형도 하나 더 됐습니다. 이것까지 있으니까 딱 요 보도나무? 요 보도나무 같은데 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좀 딴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. 물만 맑아지면 뭐 맑아지겠지? 이 뿌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연못 pH 될 거고, 약산성인데요? 6. 됐죠? 어항 한번 해볼까? 이게 약산성 나오려나? 똑같아. 7? 중성? 와, 송사리 새끼들 진짜 많다. 보이시죠? 꼬마 송사리. 여기도 있고. 우와, 지난번에 심었던 붓꽃이 꽃도 피고 잘 자라고 있네요. 날씨가 지금 장마 기간이라 햇빛이 있다 없다 하네요. 자, 이곳이 이제 연못의 수원지죠. 물이 나오는 곳.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거든요. 쭉 타고 내려가서 저기로 내려가는.
이런 구조입니다. 저 코메트들은 저 사람 손을 워낙 안 타다 보니까 사람 있는 곳을 다 피해 다녀요. 제가 또 일로 오니까 절로 가네요.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는데,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저렇게 저기 먹이를 던져줘도 야? 별 반응도 없고 그냥 지네 알아서 합니다. 뭐 곤충 알이나 물에 떨어진 곤충이나 뭐 이런 사체들 많이 먹고 살겠죠. 그리고 워낙 여기가 방수포를 깔지 않은 자연 그대로 바닥이라 기본적으로 먹을 게 좀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일단 이 어항은 거의 2개월 동안 방치된 거거든요. 그냥 진짜 생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누구 하나 손대지 않고요. 물이 좀더 이렇게 피는데 그래서 항상 요 정도 수위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. 비가 오면 넘쳤다가 또 이렇게 유지됐다가 또 하는 것 같은데,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물을 여기 넣으면서 가면 딸려온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개구리가 여기 들어가서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당시에 제가 알들은 최대한 배제했거든요. 근데 올챙이가 있어요. 신기하다 진짜. 알팽이도 있고요. 물이 상당히 맑거든요. 보시면 진짜 물이 투명하게 맑아요. 거의 없는 것 같죠? 와, 자연 속의 무한소왕. 조명은 햇빛이고요. 지금 어항 겉면이 더러워서 그렇지 물 자체는 진짜 맑습니다. 한번 닦아볼게요. 와, 이렇게 자연의 햇빛을 그대로 받아도 저희가 생기는 것만큼 초록색 있기나 이렇게 단단하게 안 생기거든요. 그냥 바로바로 없어지는 이런 분진의 잔해들만 있고, 집에 있는 어항들은 어항 대비 그리고 안에 있는 수초나 이런 것들 대비 조명이 너무 강할 때 초록색으로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이끼가 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초록색 정말 잘 안 끌거지는 그거 있잖아요. 그 이끼는 없어요. 2개월을 지금 자연의 햇빛 받아서 방치했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항에 너무 이끼가 벽면에 특히나 또 많이 낀다 그러면 일단 뭐 과메일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팩트가 나왔네요. 여과기 없고 수초만 있고 불의옥점이랑 이런 풀들만 좀 있고 자연에 생 그대로 햇빛 받는 어항인데 벽면에 어항 유리 벽면에 녹점 이끼가 없다. 하나 들어볼까? 아, 끊어졌다. 에이, 걔네 했네. 이게 뿌리끼리 다 엉켜 있어가지고 굉장한 여과력이 될 것 같은데 이게. 우와, 무한소왕의 주인들입니다. 일단 여기에 개구리가 세 종이 살아요. 참개구리, 산개구리, 무당개구리가 사는데 어떤 개구리의 올챙인지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? 여러분, 이 바닥을 보면 이 실지렁인지 이거, 이게 실지렁인가요? 이거 연가신가요? 이거 실지렁이겠지? 안녕 꼬마들. 사계절을 야외에서 보내는 이 무한소왕. 계속해서 이거는 근황으로 전하겠습니다. 애니멀로우 TV.